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새 한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드라마라고 하면 뭘까요? 네, 스카이캐슬이죠. 우리는 아직 다 안 봤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약간 검은 타틀넥에다가 뭔가 화장도 두껍게 안 해가지고 그 누구시지?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김주영님의 이제 명대사를 지금 순짱이 집에 없거든요. 그래서 순짱이 돌아오면 제가 갑자기 상대모사를 하면은 순짱 반응 어떨지 오늘은 찍어볼까 해요. 일단은 정말 명대사 중에 명대사에 감사하시겠습니까? 이 말 있잖아요. 이거를 순짱한테 해보려고 해요. 암튼 오늘도 이거는 재미로 하는 거라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순짱이 들어오면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? 만에 하나... 좀 비슷하지 않아요? 뭔가?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?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, 어머니.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, 어머님. 진짜 연기 못하는데. 아니 분명히 순짱은 제 발음 얘기를 바로 할 거거든요. 너 그 발음 뭐냐 막 이러면서. 그래서 아, 그 말만 안 듣고 싶네요. 만약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?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, 어머님. 어때? 괜찮아요? 어떨 것 같아요? 만약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? 부닥겠나요? 많이 부닥겠네요, 엄마.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, 어머니. 아닙니다. 다 감수 안 하실 거예요. 다 감수하겠다고 물으신다면 감수거든요. 감수하시지 마세요. 어머니, 믿으셔야 합니다. 발음이 안 좋은데. 아, 여러분. 뭔지 알아, 오빠? 몰라. 왜 몰라. 다시 해봐. 마냥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진짜 마냥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?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, 어머님. 어머님? 하이. 초점이 안 잡힙니다, 어머님. 감수하겠습니다. 발음이 좋지 않아, 근데? 나쁘지 않아. 그치? 어제 엄청 연습했다니까? 그거 왜 한 건데? 스카이캐슬이요. 내가 봤어야 알지, 네가. 이씨, 봤어야지. 경치야. 정말 끝내주죠. 여기 사는 사람이 문제지. 왜 끝내자? 이거는 연습 안 했다. 그러니까 못하는구나. 되게 잘했는데. 아까 그거 잘했지? 다시 해봐. 뭐를? 아까 그거. 아까 거? 아까 거는 안 돼. 이 위상으로는 안 돼. 아까 그게 있었어? 응. 당연하지. 여기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. 발음이 안 좋네. 여기 사는 사람이면 너도 쉬운 발음이 안 되고. 아! 야뜨미때구나. 경치야. 여기 사는 사람들. 지금 경치야. 경치야. 나래야. 여기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. 경치야. 끝내주죠. 여기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.